부자동 현장, 송파 생활권 해남 보혜 시티 공공 택지, 로또. 또 하나의 로또, 해남 보혜 시티가 청약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문을 연 이번 신규 아파트 본보 기집애는 개관청 날을 비롯해 주말 내내 몰려든 인파로 수도권 최대어라는 수식어를 실감케 했다. 보혜시티 분양 관계자는 하남 감일지구는 서울 잠실 및 위례 생활권을 누릴 수 있어 하남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며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도 이번 분양 흥행몰이에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 보혜시티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현대대욱 포스코태영건설, 이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B6C 2C3 블록에 공급하는 단지다.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0층, 총 24개 통으로 2600세가구에 달한다. 해남 감일지구의 첫 민간 분양 아파트인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경기권 아파트 분양 최대 관심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 보혜시티는 3.3당 1,680만 원에 공급된다. 세부적으로는 전용 84 5억 초반대에서 5억 7,200만 원, 99 6억 200만에서 6억 9,300만 원이다. 사업지 인근인 지난해 3월 입주한 서울 강동구 고덕내 미안힐스테이트 전용 면적 59의 경우 올해 2월 8억 4,500만 원, 17층 5에 거래됐다. 3.3당 계산하면 3,500만 원이 넘는다. 해남 미사지구는 3.3당 1,881만 원 수준이다. 해남 보혜시티 행정구역은 해남시지만 직선거리상 C블록 사업지에서 송파구청과 약 5km, 강남역까지 약 12km에 불과하다. 송파까지 10분대, 강남까지는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나 다름없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반경 1km 내 위치해 있으며 감일지구 바로 앞에서 하남 IC가 있어 서울의 곽순환 고속도로 이용 시 서울 및 기타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와 함께 하나로마트 송파소방서 골프장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있고 롯데월드타워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대형 상업시설도 차량으로 20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단지 인근으로 정덕여고 등 교육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도보관 내 초중고 교육시설이 개교 예정에 있다. 보혜시티 블록별 시공사 및 가구수는 현대건설 B6블록 6개동 932가구 포스코 건설 C블록 가혹개동 881가구 대우건설 C3블록 가혹개동 790가구 유무다. B6블록은 전용 면적 85 이하 중소형, C2C3블록은 전용 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블록별 가구수는 B6블록 73-401 가구 84-400 62가구, C블록 90-400 50가구, 99A-332 가구, 99바이트 84가구, 125 7가구, 152 8가구, C3블록은 90A 86가구, 90바이트 101 3가구, 90T 4가구, 99A 414가구, 99바이트 111 가구, 152 2가구 다 하남. 보혜시티 청약 일정은 5월 2일 특별 공급 접수로 시작해 다음날 3일 1순위, 4일 2순위로 이어진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블록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